쪽에서 많은 아르바이트도 시도하셨잖아요.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셨던 것 같으세요? 김밥으로 맞는 거? 네, 김밥으로 맞는 장면이 김밥으로 있었는데요. 김밥으로 맞으셨어요? 김밥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랬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. 아, 그 찰지죠. 네. 야, 그거 저기 아, 아픈 김밥으로 뭐. 야무지게 맞았네요. 아, 드실 일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되더라고요. 되게 아파요. 네. 열심히를 4년만 일찍 했으면 출신 학교가 달라졌을 테고 스트레이트를 써야 되는 독서 말고 딴 데서도 했더라면 이력이 달라졌을 텐데 서울인역을 하신 하석진 씨. 정말로 하석진 씨처럼 나에게 독서를 막 퍼붓고 욕설을 막 한다면 멱살을 잡죠. 아니에요. 저는 소음인이에요. 아, 또 여기서 또 체질이 되게 살면서 한 번도 성을 내본 적이 없어요. 고아 성. 예? 이름이 고아 성. 차차마당 오피스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절규 장면. 참고 또 참아봤지만 못 참하게 짓밟힌 자존심. 더 이상 견딜 수 없다.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. 회사원들의 고충을 담은 그런 외침을 가장 좀 크게 외쳐주신 분.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어떤 선물이에요? 그냥 만져봐도 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어, 좀 무거운데? 다들 승부욕 발동 좀 되셨나요? 104.2 나왔습니다. 104.2. 손 몇 됐는데? 퇴근 좀 하자! 하석진 씨의 점수는? 112.8. 아유, 깜짝이야. 124, 124 나왔습니다. 너무 가까이 했어요. 그래요,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. 우승 욕심 가득한 고하성 씨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준 이동 씨. 섹션 TV 연애통신 화이팅! 자, 보여주세요, 빨리 보여주세요. 109. 엔딩 찍으신 거 아니에요? 이제 그만하자는 거 같아. 주말에는 좀 쉬자. 어우, 시원하게 지르셨죠. 바로 보세요. 124. 오. 그렇죠. 현재 1위는 김동욱 씨. 가슴대. 과연 방위 공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엄마! 몇 나왔죠? 와, 124. 129요. 129요? 그럼 1등은 그럼 이호원 씨께 돌아가겠습니다. 와, 네, 선물 증정. 따라라라 지금 열어보셨습니다. 어, 이렇게 좋아하시니 뿌듯합니다. 어, 유독 남자 배우분들과 호흡이 많으셨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우리 고아성 씨랑 같이 또 케미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. 아성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자체가 러블리예요. 고블리라고. 고블리의 매력 느껴지시죠? 그쪽에서는 한선아 씨랑 커플이시잖아요. 우리 고아성 씨, 한선아 씨 두 분 중에 이상형에 좀 가까우신 분이 계시다면. 아,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. 하나, 둘, 셋. 아, 네. 한남 한두스러운 고아성 씨 놀리기에 예, 나선 배우들 예. 팀워크가 좋겠어요. 대단합니다. 네. 너무 솔직하게 어머, 그런데 이때 세심한 하석진 씨의 터치. 어머, 우리 또 하다정 씨 또 챙기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이때 형 따라 나서기에 이동희 씨.